하이힐의 유래와 그 의미. 최초 하이힐은 남자가 신었는데 기원전 4세기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그리스 테베의 고분 벽화에서 발견됐다. 중서 유래 유럽에서는 말을 타는 남자들이 등자에 말을 넣으면 고장이 잘 되기 때문에 하이힐을 애용했다. 하지만 하이힐이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것은 17세기 프랑스 루이 14세 때부터이다. 루이 14세는 작은 키에 열등감을 느껴 키가 좀더커 보이기 위해 굽을 높인 하이힐을 신었던 것인데 이것은 귀족들이 따라하는 바람에 유행하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베르사유 궁전을 지을 때 불교로 화장실을 베르사유 궁전 안에 넣길 거부한 왕비가 일부러 베르사유 궁전에 화장실을 못 만들게 해서 귀족들이 만찬을 하고 배변할 곳이 없어 주변의 정원에다 실내를 하는 바람에 귀족들이 배변을 밟지 않으려 신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옷물설이 좀 있죠.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그때는 남성이 싫었다가 이제 여성이 싫죠. 오늘날의 여성들이 주로 애용하며 키가 더 키가 보이고 날씬해 보이기 때문에 하이힐을 신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하이힐을 신으면 땅이 발에 닿는 면적이 좁아지고 무게중심을 앞으로 옮겨서 전체적인 몸매가 달라진다. 바람직한 골반 경사, 펠빅 틸트가 만들어지며 가슴을 바깥쪽으로 내밀고 요추는 살짝 뒤로 뺀 상태에서 다리를 평소보다 좀더 멀리 뻗어야 된다. 보폭의 걸음걸이가 거칠고 남성적이다. 보폭이 12cm 이하면 엉덩이 부분이 들어가며 걸음걸이가 한층 더 에로틱해 보인다. 중국에서 전족한 이유도 신부가 못 도망가게 한 것보다도 이와 같은 섹시한 코드가 숨겨져 있을 것 같다. 요즘은 하이힐을 여성만 신기 때문에 하이힐은 여성미의 대명사이다. 섹스앤더시티의 주인공인 캐리가 사용한 주신 맨홀로 불란이처럼 수주 올리기란 말이 있듯이 하이힐은 아름다움의 대명사라고 볼수 있다. 하지만 하이힐을 신지 못한 여성들도 있다. 무다리와 같이 굵은 코끼리 다리는 물론이고 날씬함에도 신지 못한 여성들은 바로 종아리랑 허벅지 튼살이 있기 때문이다. 종아리 튼살이 있다면 치마만 입을 수 있을 것 같으나 생각보다 없을 것 같으나 생각보다 제약이 많이 있다. 패션은 물론이고 친구들과 쉽게 즐기는 운동, 물놀이, 해수욕장복 등 생각보다 불편한 점이 많이 있다. 이를 동병상련이라고 튼살이 있는 사람들만 이해할 것이다. 그래서 자영미 튼살이 있으면 자영미 안에서 치료를 받으면 되죠.